대한민국 오직 하나. 명창들의 소리 천재.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3. 지난 대결에서 정통 판소리의 변주를 시도한 명창들. 하지만 아쉽게도 현미 명창이 하참에 따라 4명의 명창들이 이번 대결에 진출하게 됐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몸 뜨겁게 녹이겠습니다. 김현주, 너 할 수 있어. 쓰러질 때까지 저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미션, 연기력과 소리를 가늠하는 입체창. 입체창은 광대전 청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결 중 하나. 판소리라는 것은 이게 지금 서사 시적인 면, 소설적인 면, 희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갖고 연극적인 요소로 뭔가를 펼쳐나가야 듣는 사람이 속고. 열린 무대에서 소리 공간의 호흡과 관객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입체창 무대. 원래 혼자 불렀을 때보다 둘이 불렀을 때 얼마나 더 상승시켜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판을 만들어가는 건지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연기력과 소리가 조화를 이룬 입체창 대결을 통해 결승으로 갈 명창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우리 가락 우리 문화 특집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3탄 사회를 맡은 이한입니다. 자, 우리 소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흥겨우면 흥겨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표현해주세요. 명창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받다 보면 감탄사에 가까운 취임새를 넣게 됩니다. 구성진 소리와 명창들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3탄 최종 라운드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김현 명창입니다. 신봉사와 뺑덕 어멈을 생생하게 연기하며 판소리 속 주인공 대결에서 비조 명창 중 최다 득표의 영광을 안았던 2라운드 무대. 그리고 이어진 무대에선 감미로운 기타 선율과 함께하며 결승 무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김현 명창. 신봉사를 꼬실 때 그 웃음소리? 봉사님, 거 누구죠? 혼자 사는 뺑덕이네요. 뺑덕이네. 뺑덕이는 안 예쁘니까 아마 목소리로 신봉사를 꼬시지 않으나 싶어요. 그래서 이 비성을 내갖고 여보세요, 봉사님. 심청가에서 익살과 재미를 담당하는 뺑덕어멈. 오늘만큼은 김현 명창의 구수한 입담을 통해 주연으로 재탄생한다. 낑낑낑 날개도 진하기나 되며 소르르르르 벌 까부른 듯한. 그래서 경박하고 좀 뭔가 이렇게 가볍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해학적으로 할 수 있는 뺑덕 어멈으로 완벽 변신. 김현 명창만의 유쾌한 무대가 펼쳐진다. 낑낑낑 하자. 영감! 영감! 빨리 황성맹이자 어디 갑시다. 자리는 지렁 불러. 어디 가서 한판 걸빠지게 또 놀아봐야지. 영감 갑시다. 하이가리라. 인자는 나이도 먹고 노후 대책도 안 해놓고 노령연금인가 뭐신가 그까지 끝일까. 인자 나는 어떻게 살까. 시지? 맞아. 황주 도화동에 심학주 씨라고 혼자 산디야. 그런 지 돈이 이렇게 많다네, 돈이. 나가 신봉사를 그럼 한번 이렇게. 아이고 청아. 너는 내 눈을 띄우려고 소주 저 사람이 신봉사 맞지? 맞아. 이대고 나는 오직 꽃뿐이 죽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 일이냐. 아이고 참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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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 내일이 슬피 통곡을 하시오. 나라. 나는 저그 전주 천변 근처에 사는 혼자 살아라 땡덕이네. 땡덕이네. 예. 아따 봉사님이야이 딸을 잃었지만은 인자는 정복도 넉넉하겠다. 아 세장가 들어갔고 노년 부부 지정 맺고 편안하게 사셔야지. 이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서야 쓰겄어. 그 돈이라는 것이 돈? 땅에 묻지 못할 것이구먼. 돈이요? 봉사 혼자 사는 집에 돈두기가 겁나기에 부은의 땅을 파고 돈천장이나 묻었더니 이번에 구멍 뚫고 가만히 만져보니 개미는 썩어지고 돈이 서로 앵겨붙어 그 천년 묵은 구렁이 같더구먼. 어메 어메 왜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아 예예. 예. 그러면 돈도 많겠다. 내가 증미 하나 섞게라. 아이, 어떤 좋은 여자가 있간디요? 아따 이따마다요 이따마다 이따마다. 어떤 여잔디요? 아따 그 여자가 어찌게 생겼는거 하니 예.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예예예. 예, 예. 한번 들어보시오. 예. 키 크고 뚱뚱하고 밤이면 말 돌고 낮이면 낮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피 퍼주고 옛삼 목 잡혀 술 먹기와 빈담에 때 손에 돌고 옥국 아닌 행인 게 담배 달라 힐라 너 웃음 잡고 어린 양 젊은 죽놈 부인하기 통인 걸어서 욕설로 좁은 불과 싸움을 여자 보면 흘리고 남자 보면 벗고 눕고 콧근중 쓰다지기 나무네 왜 잠자는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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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서 공창문에다 입을 대고 불이야. 아이고 아이고 그런 여자는 못 쓰겠고 그 뺑덕이네 목소리가 내 마음에 쏙 드는구먼.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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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음에 드시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목소리 네. 좀 들어봐. 이. 목소리가 저리 골진된 얼굴이야 어쩜 이쁠 것인가. 이쁘자 봉사님 예. 나가 이 그 나를 마음에 들을 줄 들어올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할 것인데 나가 솔찬이 부끄러움을 잘 탄단 말이오. 부끄러워갖고 말을 못했더니 여보 여보 윤가. 날 가려 영감이라고. 예 영감. 여보 여보 마누라. 예. 어디 갔다 이래와. 나 소진 여성이 자네가 되어 내려왔나. 어르시구나 뺑덕이네. 야 여보 여보 영감. 와이 얼른 얼른 집으로 가서 내가 저녁 죽을 거라 노래도 싫고 불러도 그래야지 또 싫고 죽어버려. 어시고 저기고 집안에 좋네 아들아 나가 살려놔. 살살 벗어 내 무릎팍 다 깨지겠네. 원내 원내 무릎팍 깨지면 안 되더라. 아이 그러지. 아이고 여 뺑덕이네. 예예예. 예. 우리 내외지간 같이 이렇게 재미지게 사는 부부는 요 세상 천지에는 없을 것이네. 아, 시간이 없지라. 아 그러지 여 뺑덕이네. 실인즉 엊그제 광가에서 불러 들어가 보니 예. 황성사 맹인 잔치가 있다 하고 예. 여 노자동까지 후. 하게 지내그려. 어메 어메 여기서 그냥 게 돈이요. 아니 돈이지. 돈이냐 또. 아따 그럼 거기 올라가면 이. 우리
집도 준다요.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싼 게 집을 줘야지 집지요. 아이 집도 주고 네. 그 마누라 없는 사람은 마누라까지 준다는데. 아따 마누라 안 되지 참말로. 아이고 그러지 나도 아이고 그럼 얼른 가서 집도 없고 노잣돈도 더 많이 받아봅시다. 얼른 갑시다. 아이 그러시다. 아참참 영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도화당도시 도화동도 시별 아니요 시별. 아니 시별. 그런 게 영감님 그 목소리 좋은 걸로 길소리나 그냥 쫙 매겨보지 내가 차이지게 그냥 입방구 처음부터 게 아니 내가 노래를 하면은 자네가 입장단 친다고 예 입장단을 방 차이지게 쳐볼래요 뭐다며 역시 우리 뺑득이네는 멋들어진 여자여 나가 좀 멋들어진 여자여다 아 그러면 내가 노래할란게 자네 예. 입장단 취소 예 도아동아 띵띵띵띵 자리 이끌어 까강까강까강 우릉천도 자리 이끌어 아이고 좋다 내가 인자 떠나가면 어느 년 어느 때 돌아오리 참말로 다르다 땡덕이네 빗소리나 좀 매겨주소 아이가리네 아따 잘한다 자리야 자리야 거의 반복 방역 거의 그러지 그러지 딸개도 친하기나 좀 아무래도 무대에서 막 너무 행복하고 흥분하다 보니까 그 제 그 감정을 다 들킨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차분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호흡이 잘 맞았어요. 호흡이 잘 맞고 청중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런 연기를 해줘가지고 아주 우리가 볼 때 역시 참 잘한다. 일부러 뺑덕이가 못하는 소리처럼 잘하는 소리를 비틀어서 하는 소리라든지 또는 관객과 즉흥적으로 그 소통하면서 그 해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둘이 부르는 입체가 아니라 셋이 부르는 어떻게 보면 2D가 아닌 3D 입체 같은 입체창이었어요. 전주 MBC 창사 특별 기획으로 더욱더 풍성해진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3탄 이어지는 무대는요. 송재영 명창입니다. 희노애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성으로 명불허전의 무대를 선사한 송재영 명창. 옹분박을 못 나가니 신비롭고 풍성한 신디사이저와 함께한 지난 무대에서 송재영 명창은 춘향가의 쑥대머리를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놀보가 악인이면서 익살 맞아요. 밉지가 않아요. 그 불쌍한 제비새끼를 쭉 발로 촥촥 비비부지 그냥 이놈아! 내 놈을 잡으라고! 이번에는 놀부다. 심술 많고 욕심 많은 놀부 연기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송재영 명창. 또 흥부의 재치, 거기다가 현대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가지고 너 그 마누라는 어디 가고 네가 나왔냐? 예, 저 태국으로
골프 치러 갔고 많이. 뭐셔? 가장 놀부스럽게, 아주 놀부스럽게 구수하게. 내가 이 화창을 짊어지고 가다가 깔려서 빈대떡이 돼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창극을 통해 다져진 탄탄한 연기력이야말로 송재영 명창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 그 무대를 지금 공개한다. 화초장, 화초장.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와 이 송재영 놀부가 누가 더 놀부다운지 직접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난 놀부다! 은혜, 이것이 참말로 흥부집이야? 강산지 괴변이로다. 그놈은 다 자식들? 은혜, 그놈 정력 좋다. 어디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흥부야! 흥부야! 아이고, 우리 형님 목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행차하셨습니까? 야, 형님이고, 성님이고, 너 누구지 부고받았냐? 어제 너 찍찍 짜고 지나다, 이놈아. 운둥구멍에다가 뜨거운 단발장 팍! 아이고. 그러니. 아이고. 너 그 마누라는 어디 가고 네가 나왔냐? 예, 저 태국으로 골프 치러 갔구만요. 그렇죠? 골프? 예. 아, 참. 그죠? 형님, 어서 한잔 드시죠. 아이고. 참아서 네 집이야? 예, 형님. 형님. 뭐냐? 제가 먼저 가서 찾아뵈어야 하는데 형님이 이렇게 먼저 건너오시니 대단히 황송하옵니다요. 저러한 부자들이 나 같은 가난뱅이 찾아오기 쉽겠는가? 이 돈 있는 갑부들은 날 같은 서민들의 삶을 몰라. 그건 그렇고 흥보야. 예. 네가 내가 온 게 좋냐 거끄럽냐? 아이 좋아요 형님. 좋으면 너 그전에 잘한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이놈아. 아이고 저 쑥스럽게 무겨워. 자 이놈아 형님이 오라면 할 것이 뭔 잔말이 뭐라 이놈아. 한번 그래볼까요 형님? 네, 나온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한방 꿈에 기러기 보고 오늘 아침 어두운무에 같이 앉으시졌으니 한가운 편지 올까 그립던 형님이 오셨네. 시계! 뭘 봤어? 봤어? 맞아, 그리고 말이야. 예. 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요즘에 그 밤니스를 받고 다닌다면서야? 예? 밤니스를 봅니까요? 야 이놈아 이런 음흉한 놈 도적질 말이야 마 도적질. 예? 아 이놈아 내가 근래 듣자하니 그 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납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네 말이 분명하지. 예. 아이고 형님의 말씀이요. 선영에서 시키지 않고 배우자는 도적질을 어찌 한단 말씀이요. 내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 가산과 이 재물이 일속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내 놈을 잡으려고 우영문 출사들이 벌 때가 지나졌다니 그 안이 딱 큰일이냐 사이 진체하였으니 내 놈은 잔말 말고 전기 두서를 끝없이 세간과 전담문서 동계 공간 생대이며 내게 다 맡겨두고 초자를 거느리고 커피신다가 이곳이 무사타고 내가 기별을 하거든라. 그 뒤에 돌아오도 허여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있다가 온다고 해도 내가 네 재물에 요만큼이나 손을 내면 내가 네 아들이니까. 흥부야. 예? 우묵의 빨간 장롱책은 무엇이냐? 아 이거요? 화초장이 옵시다. 화초장? 예. 그 이름 한번 좋다. 이 안에 뭐 들었을까? 은금포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형님. 은금포화가 가득 들었죠? 예, 형님.
그냥 그러면 제가 한 개도 빼지 말고 나 주소. 그래, 그러자 나도 형님 들으려고 따로 목재 놨구만요. 그런 것이다. 예. 그런 것이요. 예. 와, 말이 왔으니 말이지. 내가 어려서 너가 아버지는 얼마나 이뻐였냐. 어서 내 행가 아침으로 관란다. 하오지만 점잖은 체면에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신다고 그러시오. 건너가시면은 하인 시켜서 지어보낼 텐게 그냥 가십시오 형님. 뭐시오? 예? 이런 도적놈의 새끼 좀 보소. 왜? 아, 형제랑끼리 이거 한 개를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네. 나 건너가면은 저 안에 있는 거 싹 땅끝 저 꺼내버리고 빈 개짱만 보내려고? 아이고 저 형님 무거워서 그래요. 아이놈아 잔소리 말고 내놔 이놈아. 예 형님. 내가 이걸 지고 가다가 빈대떡이 돼도 내가 지고 가란다. 형님 이놈이 조심... 자식을 속 나오긴 하더니 하체가 부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 형님 무거워서 못 짊어질 건디. 너 요즘에 약 좀 먹여야겠다 이놈. 예 형님. 약 좋은 약 알려줄거나? 예 형님 힘 좀 그 방송이라 딴 얘기를 못 얻었다. 예. 비 자 비 형님 빗장아 자 밀어라. 야 이놈아 너 시방 미야 잡아 땡기냐? 아니 밀고 있구만요. 이놈이 밀라게 꽉 누르고 있네 이놈이. 아이고 아니에요 형님. 저리 가 이놈아. 예 형님. 내가 혼자 쳐야지. 힘드시죠 형님? 예, 좀 더요. 좀 더요 형님. 밀어 아이고, 예. 좀 야, 밀어. 아, 좀 밀어. 야, 밀어. 아이고 형님 괜찮으시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 나 죄졌다. 안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가시오. 야 이놈아 언제 갈아입어. 가다 보면 설렁설렁 말르겄지. 예. 나 갈란다. 흥보야 예. 그럼 뭐 잘 맺었냐? 예 맺었어요. 이것이 음에 육수상 다 떨어지네. 환장했네. 아이고 야 이놈아 예. 어서 건너가십시오 형님. 예. 큰일 났다. 예. 흥보야 예. 이거 뭐시라고? 화자 초자 장자 올시다. 이놈이 지가 좁게 배워 돼서 짜짜짜짜 한 줄로 촥 읽어내려 이놈. 화초장이 올시다. 이 화초장? 예 알았다. 예. 내가 그 이집 머리 허른 게 외면서 갈란다. 예. 어디 들어가? 아니 이건 가십 선생님. 뭐냐 어디 예. 들어가? 태산이 짜 이놈아 태산이 뭐야. 음에 배역이 다 떨어지네. 환장하겠네. 참 이거랑 들고 해볼라네. 자 뭐이 좋아 웃었어? 약 올라줄 것구만. 자 그럼 내가 외고 가야지.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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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 내 거든 내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흐름은 잘 왔구나. 대제왕부 한번 가르네. 돈깨와 화초장이 생겼구나.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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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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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장 어? 아이고 이것을 잊었다. 아해 이것을 잊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까워져서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천장 방장 구뚜장 아니다. 된장 간장 고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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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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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초장 고추장 맞소 맞아 고초장 고초장 아니요 고초장 초장 고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야. 애자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마누라를 닥다를 수밖에. 우리 집으로 가서 가야 여봐라 여변이야. 아니 여기
때문에 다 떨어졌네. 여행하다 보니까. 이거 아까워라. 아이고, 주연보다 조연이 우리 김학용 명창이 아주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올라갔다면 아마 우리 김학용 명창 덕이 아닐까. 특히 재밌는 것은 송재영 명창이 관객하고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끝까지 계속 호흡을 함께 하면서 정말 놀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보는 내내 아주 즐거웠고 그 구성이라든지 연기력 노래 소리 즉흥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것 그런 구성까지 거의 뭐 이분은 연출가 수준의 명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와, 한참 웃으면서 봤습니다. 이렇게 판소리의 현장성과 신명을 되살리는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3탄 이어지는 무대의 주인공은요 김현주 명창입니다. 객석을 사로잡는 강렬하고 구성진 성음으로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김현주 명창. 춘향이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지난 경연에선 감성을 자극하는 기타 연주와 함께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광기로서 끼와 연기력을 선보이는 입체창에서 김현주 명창이 선택한 대목은 수군가 중 토끼가 별주부를 만나는 장면. 불러 물어볼 것도 없이 발랄하고 앙증맞고 정말 토끼 같은 꽤 많고 영리한 토끼의 모습이 잘 드러난 대목인 만큼 실감나는 다양한 표정으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줄 김현주 명창. 달토끼 월태인데 넌 정말 광대처럼 소리를 하려고요. 뭐 방전 맞은 토끼가 아니라 그 부분은 소리를 굉장히 살려서 판소리꾼이 소리를 한다는 것처럼 소리를 하고 맛깔나는 연기는 물론 탄탄하고 구성진 성으로 소리판의 참맛을 보여줄 이번 무대가 기대된다. 방정맞고 허풍스럽고 귀엽고 깜찍한 김현주 토끼 사랑해요. 가립시다. 이 사부는 누구 불러 물어볼 것도 없이 쌍방 화실이요. 컷.
초면에 미안하게 되었어. 나도 미안하게 되었어. 니시오? 나요? 예. 나는 저 남의 수궁에 전옥주부 공신 4대손 별주부 별날이라. 이상하게 생긴 놈이 벼슬이 꽤나 높네 그려. 그대는 뒤시오. 나요? 예. 나는 저 천상 달나라에서 음양의 이치를 바로잡아 사시절을 순조롭게 하던 예부 상서인 달토끼 월태인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를 그저 태선비 태선비 안냈다. 정녕 그대가 태선비란 말이지요. 아 그렇소이다. 대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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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소. 반가워. 이 양반 어째 이러시오. 대선비의 높은 명성 우리 수군까지 들리더니 이런 귀한 군을 금일에 상봉하기는 하상견지 만만 무고불척 이러소이다. 아 예예 저놈이 채권이나 읽었나 보네. 만일 내가 문자 하나라도 잘못 썼다가는 나로 인해 세상 문장가들이 빵실을 당할 판이니 전에 주호들은 문자를 내보는 수밖에. 여보시오 별주부. 아, 예. 우왕 좌왕 서랑 설레오면 기진 맥진하고 헐레벌떡었다. 안했소. 예? 어째 내 문자가 좀 어렵소? 아니요 그런다고 헛디다. 요거 먹히네. 별주부. 예. 마이동 북무의 독경 추나 추동이면 사시사절인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고 든든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좋소 좋아. 태선생. 예. 내가 네. 관상을 좀 보는디. 아. 태선생 관상을 보니 네. 턱은 턱 받쳐서 좋고 아, 예, 예, 코도 예. 어떡하니 좋고요. 귀가 저리 큰 것이 보살인 기니 더 말할 것도 없고. 아, 그럴 것이요. 이런 귀한 상이 우리 수궁에 들어오면 훈련 대장 정도는 거저하겠어. 훈련 대장이요? 예, 훈련 대장이요. 오, 별주부, 예. 별주부 사는 수궁 풍류 이야기나 좀 해보. 우리 수궁. 예. 별전지라. 우리 용왕 즉위건사 만초정이 구족하고 백성의 안락이라 앵무근잔 천일조와 천비녹 반탐은 안주 불로초 불사약을 신토록 먹은 후에 그러니까 불로초 불사약을 짙도록 먹는다고라고라. 아, 예. 그리고 예. 소근소근 수덕수덕. 아니 그러니까 수궁에 들어가면 소근소근 수덕수덕 이란 말이요. 아 참 말이 아니면 내가 당신 아들이요. 별주부 나 수궁 갈라요. 참말로 가실라고? 참말로 가지. 진짜로? 석고만 살았어? 끝까지. 끝까지. 알겠어. 그럼 같이 갑시다. 이건 나철신고 이건 나철신고 이렇게 한대 신세가 산중에서 넘탈란 신세지만 석공가로 들어온 광경은
형님. 아, 아내가 더 고맙지요. 아니야, 아니야, 성 아니야. 남해마다 소전금으로 결주보다 나란 성 고경하지. 자, 갑시다. 시원합니다. 잘 된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세요? 아, 왜 그럴까? 나 좀 고민돼 죽겠네. 아니 오늘 좀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지금 아까 긴장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살짝 둘 다 긴장해서 첫사랑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됐는지 모르겠네. 김현주 명창은 연기도 좋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수군과 이 토끼의 노래 솜씨를 아주 돋보이게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지에서 살면서 뭔가 불안불안하지만 뭔가 그래도 뭐 이렇게 허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토끼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전주 MC 창사 특별 기획으로 마련된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3탄의 제4라운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한 분이 있습니다. 강영란 명창입니다. 천하를 가르는 시원한 소리, 강렬한 카리스마로 청중들에게 각인된 강영란 명창. 특히 색소폰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지난 무대로 강영란 명창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창극해보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제가 20살 때 해보고 엄격결에 나온 거지. 30여 년 만에 창극 주인공이 된 강영란 명창. 남도 소리 하시는 분들이 경기민요는 잘 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민요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밝고 경쾌한 경기민요를 부르며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강영란 명창. 그녀가 선수 차린 푸짐한 소리밥상이 지금 펼쳐진다. 비빔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여러분들이 호응도 해주시고 미녀 나올 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또 제가 재담할 때는 웃겨주시고 제가 좀 맞는 배트니까 여러분들도 즐겨주세요. 그때여 어떤 아이가 지게 갈피 짊어지고 시절 가를 부르며 올라가 온다. 어이가 어리라 어이가 어리라 어이가 어리라 또 한다. 아이고 다리야. 어? 천번에 왔을 적에는 나무가 수벅하다니 아 뒤집 깨사람 놈이 다 긁어가 버리고 아이 무대만 남았네요. 근데 몸에 지게가 엄청 무게 갖고요. 근데 어찌 지게를 꺾어내지는 올리곤 안 해. 이제 생각한 게 우리 진양반이 남아난다고 어찌 연병을 떨든가 엄격결에 나온 것이 지게를 꺾어내 젊어지고 나왔구만. 내가 이렇게 나왔은 게 나무를 허긴 해야 하는데 나무 오니까 참 오래돼 버렸어. 내가 나무를 여기다 좀 놓고 지게를
나무를 해야지. 응. 어양어 어양어 어양에 열어다 사랑하로구나. 노래 좋은 것이다. 노래를 막 내놓게 내 뱃속에 노래가 어찌 많이 들었던지 노래가 서로 나오려고 노래 댁을 박이 내 목구멍에서 그냥 쭈구쭈구쭈구쭈구쭈구 야단 났네요.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는디. 삼평천지 늙은 몸이 좋다. 팡팡팡팡 좋다. 허물이여 허물이여 썩대머리 되었었어요. 아이고, 어랑어랑 어야 죽여줄었다 살아도 하루 철포덕 소리가 웬 소리 철포덕 소리가 웬 소리 아직 큰애 집 몇 가는 소리 이지 총관은 놀러먹어다 장까지 생물과 쓰셨다 살아도 하루 호랑도 제거리 도배주배종의 삼태기 언제나 길로 언제나 행무사 몰라 암만 급해도 3년만 참으라. 허허. 언제 3년을 치들이고 내가 이렇게 놀다가도 우리 동네 친아하시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게 불쌍하네. 불쌍하네. 고양이가 불쌍해 친한들 수저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돼요 현한 날에 떨어졌네 아이고 불쌍해 아, 아, 아.
조도령인가 조도령인가 이렇게 혼돈된 데서 만났으면 이 갈피로 그냥 그거라서 속 시원할 것입니다. 아, 이런 데서 만날 수가 있어야지. 걱정 말고 내일이나 해요. 내일이나 어양어양어야 사는 하모하는 놈아. 너 뭔 소리야? 어, 뭐 아가리 깨질 소리가 나네. 몸에 인자 본 게 산인자가 나타났구만. 나 들어갈라. 시간 됐으니까 여러분 나 가요. 오늘 가야 썼어. 갑니다. 간다 간단해 내돌아 간단해 어정쩡 거리고 안심고 돌아 간단해 간다 간단해 내돌아 간단해 어정쩡 거리고 안심고 간다. 나오시오. 인사합시다. 물어보지 마. 밥 굶었어요. 나 지금 밥 굶었어. 밥 먹었으면 이거 배불러 또 못해요. 그러니까 밥을 지금 내가 참집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내가 지금 죽게 아니면 살기를 지금 무대에서 했어요. 진짜로. 한반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각도 노래를 다 합니다. 그것도 다 맛내면서 짧지만 강력하게 소리를 잘한다는 명창임을 증명한 거고요. 둘이가 나와서 하는데 혼자서 그 집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 어려운 것을 혼자서 열심히 한 것이 정말 그 높이 평가합니다. 어르신들만 봐서 재미가 없는 건지 알았는데 웬만한 개그 프로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소리의 깊이를 정말 알게 된 것 같고 또 너무 그 즐거움에 흠뻑 빠졌던 것 같습니다. 평가단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었는데 일부러 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꼭 또 올 거예요. 오늘 멋진 무대 보여주신 네 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중들이 뽑은 최다 득표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3탄 입체창 대결에서 최다 득표자는요? 송재영 명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쁘시죠? 정말 쟁쟁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소감을 소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좋으나 미안하네. 어쩔 거나 우리 동료 미안해서 어쩔 거나 그러나 한판 잘 놀았네 하고 파이팅 합시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승 무대로 진출할 분은 단 한 분만이 남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 시대 최고의 광대를 뽑는 결승전을 치르게 될까요?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3탄 최종 라운드로 진출할 마지막 한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김현 명창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시 움직이면서 내가 했다는 사실을 맨날 서서 소리만 했었는데 이렇게 창극 되고 저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통통 튀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약간 좀 내 스스로가 업되고 막 기분 전환을 해서 그게 공연까지 가야 되는데 약간 그게 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결승이다. 공력과 연기력의 완벽 조화. 송재영 명창. 청중을 사로잡는 김현 명창.
과연 광대전 세 번째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될 주인공은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